지금 정책조정실장이죠. 대표실의 최측근입니다. 정진상 실장.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이 돼 있는데요. 검찰 주장은 14시간의 조사 동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유동규 씨와의 대재심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 측의 대재심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내일 정진상 실장 영장심사 일정인데 잘 안 보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. 근데 대질 조사 하겠다고 정진상 실장 얘기했는데. 뭐 나 은전 괜찮죠. 사실 당연하죠. 영장 청구한 거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, 저는 뭐 영장 청구 수순은 그 검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사실대로 진술만 합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있으면 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, 예, 하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예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? 그때? 제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 뭐 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에 와서 어떻하면 증거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하지 뭐 하지 않겠어요?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잖아요. 억울한 점도 있겠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,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